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소부장과 관련된 기업 두 가지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 두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원익 IPS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3.8% 넘게 보유한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일단 메모리와 비메모리 장비를 모두 공급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소부장 필수 보유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수혜주로 현재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기술력을 갖췄기 때문에 매수가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인이 증설될 때에는 대규모 수주가 기대된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있는 상황인데 소자의 공급사 대비해서 수출과 매출이 먼저 발생한다는 점에서 직관적인 수혜주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한솔케미칼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용 소재인 과산화수소와 프리커서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소재 분야에서 대장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좀 큰 폭으로 올랐던 기업이기도 한데 향후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전망이 된다라는 코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주요 제품의 영업이익 증가세도 계속해서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추이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입니다. LG화학인데요. 리콜 사태와 함께 주가가 급락한 바 있습니다. 일단 삼성증권 측에서는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110만 원대에서 105만 원대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약 LG에너지 솔루션 측이 4,800억 원 넘게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일단 23일부터 24일까지는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급락하는 사이에 개인들이 그 물량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또 개인이 4,550억 원 넘게 사들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나타내면서 개미들의 승리다라는 의견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제 시장에서는 JP모건이 9만 주를 사들였고 모건 스탠리가 2만 9천 주를 사들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흘 만에 반등 흐름을 나타낸 상황인데 어제 장중한 때는 80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종가는 79만 9천 원대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계속해서 주가 추이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일단 한글과 컴퓨터는 최근에 좀 실적 부진을 겪었습니다. 이 자회사 한컴 라이프케어의 마스크 사업 때문에 좀 실적이 부진했는데 그래도 본업은 계속해서 탄탄하게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부터 클라우드향 매출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 본업에서의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프트웨어 사업은 이 전체 매출의 65%를 해당하는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 증대 기대감이 더욱더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키움증권 측에서는 연말부터 실적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는 앞서서 클라우드 전문 업체인 NHN 두레이와 좀 제휴를 맺고 클라우드 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구독형 사업 모델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주가가 어느 만큼 반등이 나오는지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